완벽한 동안의 조건을 갖춘 오늘의 주인공 김윤희 씨. 과연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인 것일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변비를 좀 심하게 앓았어요. 뭐 여성들이라면 많이들 고민하는 게 변비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차다 보니까 그게 피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거칠어지고 또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아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알아보다가 만난 게 이제 건어물, 뱅오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뱅오포를 먹은 지가 한 30대부터 먹었으니까요. 약속 장소에는 돈독해 보이는 세 명의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 네, 저예요. 아, 선생님이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제가 볼 때 두 분 다 또래 아니신가요? 저희 친구 아니거든요. 아, 오늘도 또 그래. 세 분이 나이가 다 다르시다고요? 네, 저희 다 달라요. 아니,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세 사람. 어떤 분이 주인공이세요? 이 아니야. 선생님이세요? 작은 얼굴에 매끈한 피부, 동그란 코끝에 눈밑 애교살까지 완벽한 동안의 조건을 갖춘 오늘의 주인공 김윤희 씨.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마흔 몇? 네, 뭐 마흔 정도. 45. 43 정도. 43. 시민들이 추측한 그녀의 나이는 평균 44세. 그렇다면 김윤희 씨의 실제 나이는? 62년생이고요. 이제 58이에요. 58이요? 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게 되는 그녀의 나이. 신분증에 선명히 적혀놓은 62년생. 정말 올해 58세가 맞다. 40대의 동생들과 동년배로 보이지만 실은 배우 김청, 이예숙 씨와 동갑내기였던 김윤희 씨. 40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동안외모를 자랑하는 김윤희 씨. 그 비법이 바로 뱅어포라는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변비를 좀 심하게 앓았어요. 뭐 여성들이라면 많이들 고민하는 게 변비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차다 보니까 그게 피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거칠어지고 또 트러블도 생기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아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알아보다가 만난 게 이제 건어물, 뱅오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뱅오포를 먹은 지가 한 30대부터 먹었으니까요. 실제 뱅오포 속 핵산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피부는 물론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뱅오포를 꾸준히 섭취하며 노화 시기를 멈춘 김윤희 씨. 그 덕분에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짝이는 피부에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갖게 됐다는데, 과연 세월을 거슬러 가는 외모만큼 그녀의 몸속 노화도 멈춘 것일까?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과연 그녀의 몸속 노화 속도는 어떨까? 김윤희님 피부 나이 측정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잘 나왔나요? 김윤희님 현재 나이 58세이신데 그 나이보다 피부 나이는 10살이나 어리게 48세로 나오셨어요. 네. 피부가 상당히 탄력 있는 편이시고 주름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공 크기도 굉장히 작은 상태로 유수분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좋은 피부 상태세요. 현재 피부 관리 하시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신가 봐요. 또한 생체 나이 분석 결과에서도 노화 지수가 0.9의 수준으로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나이를 무려 10년이나 거스른 채 살아가고 있는 김윤희 씨. 그렇다면 그녀는 뱅어포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저희 집 냉동실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건데요. 바로 뱅어포로 만든 천연 조미료예요. 실제 핵산암이 대부분 조미료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뱅어포를 활용, 화학 첨가물 없는 천연 조미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청균우설 최초로 공개하는 피부 노화를 10년이나 늦춰준 감칠맛의 끝판왕, 뱅어포 천연 조미료 만드는 법
팩트 공개. 먼저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 수분과 비린내를 날린 뱅어포를 곱게 갈아준다. 뱅어포 하나만 사용해도 되지만요, 여기다 하나만 더 넣어주면 맛도 좋지만 건강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젊게 사는 비결이거든요. 뱅어포 천연 조미료에 꼭 넣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식재료는? 네, 이게 바로 연잎가루거든요. 이거랑 뱅어포 마루랑 같이 섞어서 저는 먹고 있어요. 핵산이 풍부한 뱅어포와 항균 작용이 뛰어난 연잎가루를 함께 사용하며 노화도 막고 감칠맛도 높여주는 최상의 궁합이라는 것. 이때 중요한 건 뱅어포 가루와 연잎가루의 비율. 이렇게 뱅어포 가루, 연잎가루 3:1로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뱅어포 가루와 연잎가루를 3:1의 비율로 넣고 고루 섞어주면 10년 젊게 사는 그녀만의 뱅어포 천연 조미료가 완성된다. 뱅어포 천연 조미료는 육수에 넣거나 고기를 질 때, 나물을 무칠 때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뱅어포 하면 생각나는 게 이렇게 양념 발라서 만든 뱅어포 양념구이잖아요. 오늘 제가 뱅어포 양념구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선 뱅어포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한 큰술에 올리고당과 다진 마늘 반 큰술씩을 넣고 고루 섞어준다. 제가 이 뱅어포 양념구이 양념장에 꼭 하나 더 넣는 재료가 있어요. 뱅어포 양념장에 빠져선 안 될 식재료의 정체는? 그게 바로 레몬이에요. 뱅어포 구이 양념장에 이 레몬즙을 꼭 빼놓지 않고 넣고 있어요. 레몬은 즙을 짜기 쉽게 바닥에 힘을 주며 굴려 속을 말랑하게 해주고 반을 자른 후 레몬즙을 짜내 만들어둔 양념장에 섞어둔다. 이제 뱅어포에 양념장을 발라주면 되는데 뱅어포 양쪽 면에 바르면 간이 세지기 때문에 한쪽에만 발라주고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앞뒤로 고루 구워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노화를 늦추는 뱅어포 양념구이가 완성된다. 엽산에 풍부한 뱅어포,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피부 미백은 물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레몬을 함께 섭취한다면 피부 노화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엽산의 체내 흡수율을 돕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입니다.